복천 고분을 둘러싼 5천여 세대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역 학회가 부산시에 책임을 묻겠다며 변성환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 이와 관련해 특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경 역사연구소와 부산 경남사학회, 부산 고고학회 소속 역사전공 교수들이 부산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거론되지 않은 내용을 심의 결과에 포함해 복천고분 일대 아파트를 허가한 의혹을 사실대로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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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들은 변성환 권한대행과 담당 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일정을 이유로 거절하고 성명서만 전달받았습니다. 그 역사적 정체성을 일제가 파괴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또 파괴해야 됩니까? 부산시는 여전히 회의록과 심의 결과 위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셨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받는 사항은 수사를 받고 나면 검찰에 고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부산시 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에 특위를 꾸려 허가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또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어떤 것을 더 잘 반영해서 행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그렇게 하는 역할이 있다. 한편 부산환경연합과 녹색연합 등 부산 지역 6개 환경단체는 이와 관련해 부산시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매일 부산시청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은입니다. 올린다!